달콤한 보랏빛 향기 가득한 화성 궁평항에서 펼쳐진 백만 화성 대표 특산품 대한민국 포도대장 화성 송산 포도축제로 떠나보시죠. 고운 한복 차려입고 명절 분위기 가득한 전통시장을 누비는 경기도 트로트 응원단의 유쾌한 명절 장보기. 구리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갑니다. 내장부터 살까지 버릴 게 없는 바다의 황제 전복. 전복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와 꿀팁을 오늘 저녁 뭐 먹지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내고장 9월은 포도가 익어가는 시장. 바야흐로 포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달콤한 맛은 기본이고요. 영양소가 풍부해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포도. 지금부터 제철 포도 맛보러 화성 송산 포도축제로 떠나보시죠.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포도를 건네준 사람. 화성 송산포도축제의 주인공부터 만나러 가봤는데요. 포도를 직접 따볼 수 있는 포도농가입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포도. 향기부터 달콤한 송산포도의 비결은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화성 송산포도가 맛있다 맛있다 소문만 들었는데 네네. 아니 이걸 솔직하게 이거 왜 맛있는 거예요? 아, 저희 그 송산포도는 이 바닷가 해풍이 불어서 밤낮 기온이 높다 보니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아무래도 제일 맛있을 때 와서 이렇게 포도 따기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 포도가 언제가 가장 제철인 거예요? 원래 포도가 그 밤낮 기온이 높을 때 9월 달서부터 10월 중순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이네요 지금. 아유, 그렇죠. 해양성 기류로 타 지역에 비해서 수확이 늦기 때문에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당도 높은 포도가 만들어진다는 화성 송산포도. 같이 따볼까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를 터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초록가지를 톡 잘라주면 포도 따기 성공! 포도송이보다 작은 손으로 직접 딴 포도. 그 맛은 어떨까요? 어때? 맛있죠. 아저씨랑 와서 포도를 따니까 기분이 좋아요. 일단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경험도 좋고요. 또 이렇게 직접 따니까 싱싱한 포도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오고 있어요. 네,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송산에 포도축제가 한다고 해서 한번 체험도 애들 좀 해보고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저에게 포도를 안겨줄 포도밭 그 사나이는 못 만났지만 맛있는 포도 따기는 성공했습니다. 이거 또 제가 직접 딴 포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포도를 그냥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 먹어봐야겠죠? 그래, 바로. 오, 아니 뭔가 만지는 이 느낌이 약간 탱글탱글한 게 아주 진짜 꽉 찼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거 무슨 포도 주스를 벌컥벌컥벌컥 먹는 것처럼 정말 과즙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당도 뭐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또 한 자리에 모여있는 축제 현장 거기 가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가볼게요! 짠! 달콤한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이곳 제10회 화성 송산포도축제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포도를 직접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축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축제 즐기러 함께 가보시죠. 화성시 송산면과 서신면 일대 포도밭에서 생산한 맛있는 포도를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축제의 장.
알라리 꽃찬 포도만큼 풍성하다는데요. 우리 화성 송산포도 축제. 예. 네. 어떤 축제인가요? 아, 예. 우리 송산포도는 우리 저기 그 제10회 지금 1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컨셉은 주제는 백만 화성 대표 특산물 대한민국 포도대장 화성 송산포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이 아무래도 축제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예, 텐데 네.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약간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우리 송산포도 여기 궁평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송산포도뿐만 아니고 어민들의 포도죠. 어민들하고 관련된 갯벌 체험 축제도 있고 또 포도 그 밥기 행사가 있거든요. 포도에 대해서 한 약 3,600kg의 포도를 놓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직접 포도밭기 체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 부스들이 있기 때문에 즐길 거리, 맛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 축제의 하이라이트, 포도밭기 체험. 포도가 가득한 풀장에서 온몸으로 포도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포도밭기 시작합니다. 밟아주세요. 톡톡 터지는 포도알. 이거 색다른 느낌인데요. 자, 그냥 밟으면 재미없으니까 음악에 맞춰서 제자리에 서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분위기 끌어올려. 우리 사용을 할 아니 이게 아무리 상품성이 떨어진 포도라고 한들 이렇게 제 발로 뭔가 밟으니까 약간 미안하긴 한데요. 이거 열심히 밟아서 이거 퇴비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다른 포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더 열심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포도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포도밟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느새 아이들 손 붙잡고 있던 엄마 아빠 흥도 폭발합니다. 아니 보니까 왕년에 좀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아, 가끔 다녔습니다. 완전히 일주일 동안 쌓인 게 잘 날아가요. 싱싱한 포도는 맛있게 먹고 상품성 떨어진 포도는 신나게 밟고 오감 만족 포도축제의 보랏빛 추억입니다.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포도 밟아서 미끄러지는 거. 포도 밟고 춤춰가지고 재밌었어요. 애들이 포도 밟기나 아니면은 이런 이벤트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포도대장 출두요! 대한민국 포도대장 화성 송산포도. 화성 송산포도 축제를 지키는 포도청이 열렸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청포도대장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저 본연의 지금 본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어. 포도축제에 오늘 포도대장으로 참여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시오? 아 조금 난감하오. 포도축제하고 포도대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가겠소. 예. 감사하오. 네. 다음 곤장을 맞으리는 누구인가. 저 맞으래요 얘가. 아빠 등떠미는 아들. 아버님 대체 무슨 잘못을 그리 하셨어요. 안 해도 되시오. 자네가 잘하겠네. 이 자리 별명이 무엇이오? 잘하는데 평소에 잘하는데 가끔 말을 안 듣는다. 가끔 말을 안 듣는다. 아시게 아시게 원장과정 기분 어떠세요? 신기했어요. 아니 이 포도 축제를 정말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으세요? 볼거리 많고 그냥 포도를 파는 데 갔다 왔거든요. 포도 시식하면서 맛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달콤한 포도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이곳 포도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매 부스입니다. 포도 농가에서 갔다 온 싱싱한 포도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역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뭐 축제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전부 다 먹다 보니까 한 두 송이는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와서 공짜로 한 세네 송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좋네요. 아무튼 송이송이 탐스러운 포도 바라만 봐도 달달해요. 다양한 포도를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인기 최고입니다. 아 저도 화성 송산 포도의 집안에 시집으로 와서
네. 확실히 맛있다. 네. 어, 화성 포도가 제일 맛있다.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다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네. 그런데, 시집을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송산 포도가 최고다. 그런데 또 여기가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 포도 농사 짓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병충해도 많고 포도도 디는 일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가 근데 팔로 자체가 힘든데 이런 데에서 단체로 판매하니까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있고 생산자들 저희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좋은 것 같아요. 포도 농가의 귀한 땀으로 키운 송산 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YMCA 아니고 YMGA라고요? 아니 뭐 청년들은 뭐 여기도 있고 저희 동네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화성시에는 이 청년 포도 단체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화성 송산포도가 지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 송산포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포도에 뛰어들어 이러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왠지 제가 봤더니 관상이 약간 샤인머스켓 상이야. 네, 저도 지금 실제로 샤인머스켓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영롱한 빛깔을 뽐내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 화성 송산 포도를 지켜나가겠다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 지은 포도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맛의 명품 포도 기대할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화성 송산포도가 이 화성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까지 유명한 포도가 되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화성 송산포도가 K포도 대장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그댄 나에게 포도를 건네준 사람. 알알이 가득 찬 포도로 담스럽게 익어가는 경기도 화성. 지금 이곳은 달콤한 포도 향기로 가득한데요. 지금이 포도 먹기 딱 좋은 계절인 거 아시죠? 여러분, 화성의 특산품 송산 포도 맛보러 경기도 화성으로.